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네. 얼마나 많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 다 전화해서 그렇게 사장님들이 본인 사장님들도 미쳤다고 이 방송 언제 다시 시작하냐고 문의를 하는데 저희가 그냥 준비해서는 돌아오지 않죠. 좀 더 그렇죠. 업그레이드된 이제 아름다운 사장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오늘도 네 분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김효진 씨, 이상훈 씨는 글쎄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만나게 됐어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작년에 함께 했을 때 아니 우리나라 기업에 이렇게 미쳐도 제대로 미친 사장님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더 기대됩니다. 예. 그리고 뉴 페이스 새로운 얼굴을 소개해드려야겠죠. 공신 강성대 씨와 레이디 제인 씨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회사가 영어로 컴퍼니잖아요. 컴퍼니 그 어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컴은 이제 함께란 뜻이고요. 팬이는 그 팬은 빵이란 뜻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빵을 같이 맛있게 구워서 함께 나눠 먹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실천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장래 희망이 사장님입니다.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고 배워서. 제대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두 회사를 완벽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분도 모셨습니다. 우리 기업 전문가 손병준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이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1일 직원으로서 활동을 그렇죠, 그렇죠, 해주실 그렇죠. 거거든요. 이제 CNT 테크인데요. 네. 여기 사장님은 이제 아름답게 미치기도 했는데 그냥 미친 거 같아요, 진짜로. 엄청 야심.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정말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오늘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네.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장님이 미쳤어요. 함께 해주실 분들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또 소개해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을 해서요. 기업의 경영 성과를 근로자와 모범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10분을 올해의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오늘 참여한 두 기업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CNT 테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회사예요. 네. 네. 가정에서 이제 치킨이나 네. 피자를 주문할 때 아니면 네.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주문하기를 누를 때 모든 것이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굉장히 독보적인 게 시장 점유율이 97%예요. CNT 테크 썸네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짜잔! 이게 뭐예요? 여러분! 5억 원입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5억 원? CNT 테크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이 전화성 대표님이, 이 미친 대표님이 네. 놀라지 마세요. 직접 인큐베이팅도 시켜주고 창업을 도와주는데요. 거기다가 투자금까지 준다고 합니다. 최대 5억 원까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엑셀러레이팅이라는 것은 이제 창업한 자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확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때처럼 확 네. 성장을 하게끔. 그러니까 뒷심을 발휘할 네.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엑셀러레이팅이라는 거. 너무 감동이에요. 네. 사실 누가 올라가면 끌어내리죠. 사장님도 많은데. 그래요. 진짜 어떤 회사인지 이제 저희가 슬슬 이제 열을 올려보고 있는데 궁금하실 네. 겁니다. 응원 준비! 회사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장 본인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그 회사를 직접 다니고 있는 직원들의 그래요. 얘기일 겁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미니 오피스 드라마 회사 가고 싶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회사 가고 싶지 않다고? No, no. 지금 회사 가고 싶은 놈들이 몰려온다.
2019년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놈들이 왔다. 회사 가고 싶어하는 놈들이 선택한 최고의 직장 CNT테크의 모든 것 지금부터 공개된다. 우리 회사는 국내 최초 외식 주문 중개 서비스를 개발. 현재 100개 브랜드 4만 개 매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머, 내가 여기랑 통화를 한 거였어. 우리가 그토록 회사 가고 싶은 이유? 궁금하지? 내 이름은 조슈아. 내가 먼저 소개할게.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지. 애인 만나러 가는구나. 먼저 갈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회사의 복지. 신난다. 어디쯤 왔을까? 빨리 좀 오지. 잘생겼어요. 공부하고 싶다면 등록금 50% 보장. 아, 오늘 공부하기 참 좋은 날씨다. 그치? 그치? 오늘도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자. 와. 내 이름은 밥. 나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다. 왜 못 먹어요? 이거라도 빨리 먹어. 예. 많이 드세요. 예. 단 한 입이라도 그동안 쌓아올린 나의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적은 늘 내부에 있었다. 천사의 칼을 쓴 악마들의 검은 유혹. 내가 호락호락 넘어갈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 오늘을 위해 참았던 피자 120판. 야식을 참으며 흘렸던 눈물 1200방울. 오늘은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결전의 날. 이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갔어! CNT테크 사내 다이어트 프로모션 이름하여 나의 리즈 시절을 돌려다오. 최초 0.1톤을 자랑하던 나. 과연 오늘 결과는? 과연 나의 노력의 결과는? 성공이다! 10kg 함량 성공! 다이어트에는 동력을 주는 우리 회사. 덕분에 난 살 빼고 돈 벌었다. 야, 살 빼고 돈 받네요. 내 이름은 최지호. 나는 오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뒀다. 괜찮겠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가봐야죠. 연락 드릴게요. 자, 지금 이분들이 연기자가 아니고 실제 다 직원분들이에요. 꽃길이었다. 나는 에반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형은? 아이, 너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왜? 왜? 아니, 곰은 또 뭐야? 뭐? 무슨 곰? 뭔 소리야? 아유, 얼마 이만한 마셔. 아, 나 많이 힘들어. 아, 형 그러지 말고 형도 이제 거기서 나와. 우리 회사 와. 우리 회사는 낮잠 시간도 있고 복지카드도 지급이 되고. 낮잠 시간도 있어요? 야, 뭐야 이거? 좋아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낮잠 시간도 있다. 우리 회사 와. 우리 회사 능력 필요 없어. 가자. 지금 그 회사 만나러 갑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 노력의 결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회사.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회사. 바로 CNT테크. 우리는 CNT테크로 출근하고 싶다. 여련 중에 여련입니다. 이분들이 다 실제 CNT테크 직원이셨어요. 실제로 우리 아까 화면에서 회사 때려친 놈, 대기업 때려친 그 에반이 사실은 본인이 뭐 이직해온 건 물론이고 또 이렇게 직원 추천도 가장 많이 해주셨다. 아까부터 너무너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만나볼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CNT테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오늘도 직원들을 위해서 달리는 전길동.
네, 8번 미인 열정 만수 CAT테크 사장 전하성. 첫 느낌이 두 사장님 다 왜 이렇게 젊어요? 그러게요. 네, 세상에 영하세요. 세상 젊으네요. 네. 두 분 오늘 사실 처음 보신 거잖아요. 본인도 본인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크셨을 텐데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좀 놀라셨을 것도 같고요.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코아드라는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히려 좀 반성을 했습니다. 저 회사처럼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좀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로요.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헤이, 조나단. 그렇죠. 보니까 저희도 나름 수평적인 조직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수평적인 조직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또 한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장님을 저희가 만나봤으니까 이제 회사에 대한 분석을 CAT테크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 복지 혜택들은 대기업 이상의 복지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직원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직장으로서는 진짜 더할 나위 없는 회사 같습니다. 더욱더 이 회사가 궁금하고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이 회사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사장과 직원들의 연결고리 미친 속마음 토크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주 특별히 준비한 코너입니다. 나를 찾아줘 부스가 있는데 카메라 벗어주세요. 제발. 과연? 저 친구는 어디 있는가? 과연 어떤 에피소드들이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 어때요? 전화성 대표님도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 수평 구조다 보니까 좀 다른 회사 비해서 많이 공유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처음에 자신 있습니다 해놓고 한 명도 못 맞추면 하니까 자신 없습니다 해놓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은 과연 자신들의 직원을 동료들을 알아볼지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분 에피소드 들려주실까요? 저희 사장님은 저에게 거대한 살림살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살림살이?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신 분이다. 그리고 힌트가 있었어요. 네. 거대한. 거대한? 물어볼 수 있나요? 아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냉장고. 4번이 맞다. 확신이 서면 손을 들어주시면 아니, 냉장고를 사준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나단. 손 들어? 자, 손 들었어요. 저희가 결혼하는 직원들한테 그때 냉장고를 계속 사주던 프로모션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하시고? 지금은 이제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그럼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우리 전화성 대표님만 손을 든 걸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분 만나봅니다. 사장님은 연애 상담가이지만 연애 상담 점수는 높지 않아요. 아, 연애 상담가. 오, 있습니다. 느낌 오는 직원이 한 명 있긴 있어요. 왜요? 네, 김영광 진짜 부지사장이라고. 이름까지 김영광 부지사장이라고 지금 이니셜도 아니고 김영광스러운. 네. 모태 솔로인데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해보세요. 오래됐어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혼자 되신 지가. 모태 솔로라는 게 이상하죠. 혼자 되신 지라면 저기 태어나서부터 혼자 되신 깜짝이야. 아니면 이거 진짜 큰일 나요. 두 명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부디 저분이 김영광 씨가 맞기를 바라면서 다음 에피소드 자 얘기해 주세요. 우리 사장님은 완벽한 게 단점입니다. 완벽한 게 단점이다. 제가 봤을 때 둘 다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손든 거는 저는 확실히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손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전 것 같아요. 단점이 되게 많은데 뻔뻔하네, 우리 조나단. 잘 숨기는 편이에요. 사장이 단점이 있을 때 그거를 잘 감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있다가 갑자기 제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수영장입니다.
그 수영장에서 한 10분 미친 듯이 수영하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듯이 나오고. 최강식 프로 드라마 많이 보셨어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확실히 우리 전 대표님은 이렇게 겉멋이 많이 들어가 계시네. 완벽한 게 단점인 사람은 나다. 나다.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네. 거대한 사악 탐사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완벽한 게 단점입니다. 정거. 우리 사장님은 연애 상담 접수가 높지 않습니다. 느끼오는 직원이 한 명 있긴 있어요. 왜요? 이영광. 진짜 말씀한 사장이라고. 자, 첫 번째 에피소드 결혼 선물로 큰 거. 살림살이 운동이 있다. 거대한 살림살이. 자, 어디 직원일까요? 자, 가면을 공개해 주세요. 과연? 이분은? 누가요? 네. 누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이야, 튼튼하군요. 아, 근데 저희가 듣기로 중간에 회사를 쉬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받고 나가신 거예요? 나갔다가 뭐 들어와서 받으신 거예요? 받고 나갔습니다. 아니, 왜 냉장고 대표님 사줄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때 이제 결혼하는 직원들을 때 당시 문짝 두 개 달린 냉장고를 그때 다 밑에 좀 나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사줬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회사가 충분히 하지만 했었습니다. 아, 네, 그 당시 직원들에 대해서. 네. 한 5년 정도 후에는 세탁기도 한번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 직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게 연애 상담인데. 사장님은 연애 상담가이지만 연애 상담 점수는 높지 않아요. 김영광. 진짜 말씀하신 사장이라고. 모태솔로인데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해보세요. 당신은 김영광이 맞습니까? 가면을 벗어주세요. 김영광인가요? 영광아! 영광!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팀장입니다. 네? 오, 김영광 씨는 뭐가 그런 거야? 맥락에서 연애 상담 점수가 그리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시대하고 이제 옛날 시대하고. 자, 이분이죠. 이제 완벽한 것이 단점이다. 단점이다. 우리 사장님은 완벽한 게 단점입니다. 정거. 가면 벗어주세요. 화면 벗어주세요. 모태솔로인데 오래됐어요. 혼자 되신 지가. 왜 별로였어요? 저는 연애 상담을 받은 적은 없는데요. 사장님이 혼자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모태솔로는 맞습니까? 왜 모태솔로라고 하는지는 비방용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대충 짐작은 가는. 그래요. 저 직원을 어떻게 모실라고 걱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라 참 방송이 재밌게 잘 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잘 되겠어. 그 CN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김영광 씨. 네? 여기 괜찮대요. 거기에 대표님이 아, 저 친구는 내 직원이다 했거든요. 기회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CNT테크의 전화성 네. 대표님의 성공 비결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참으로 묘하다는 사람,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사장님이 맞는가 의문점이 들었던 사람.
서운만한 사장의 모습은 참 여러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되게 열정을 보이시거든요. 진짜 마인드가 너무 좋으세요. 네. 그만한 사연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막내를 자처하는 그. 제가 지금 이제 감독을 한 영화들인데 다 개봉한 영화들이에요. What's your business model? What's your business model? 외국어에도 능통한 남자. 전하성입니다. 전하성입니다. 우리는 그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한 전화상 사장. 업무 시작 전 꼭 빼먹지 않는 그만의 일과가 있다. 뭐 찾으시나요? 뭘 만지시는데? 카메라에 의자에 앉기도 전에 1열 정도 각부터 잡는 이것이 바로 본인의 사진. 심지어 바탕화면도 자기 사진이다. 이 사진들은 제가 좀 중요한 순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사진은 사실은 그때 이전에 제가 CEO 그 슈트 모델이랑 공유 공간 사업을 처음 런칭할 때 찍었던 사진.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순간의 사진인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은 사진들입니다. 그 순간의 제 생각. 그때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자기 사진으로 파이팅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는 전화상 사장. 그의 첫 번째 업무가 시작됐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 정말 우리의 미래 희망들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면접이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나란히 앉은 면접자들에게 첫 질문이 던져졌다.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좀 점검을 해야 돼서. 저는 펫 시장을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해외 스포츠 용품 직구 사업입니다. 식사재 배달 플랫폼. 자재. 2억 준비할 것 같습니다. 2억. 아, 이 아까 그 5억 원까지. 면접이라기엔 어쩐지 수상한 질문과 답변들. 사실 이것은 창업을 준비하는 직원들을 위해 투자금 지원 면접이었던 것이다. 스타트업들이 제일 필요한 거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엑셀러레이터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게 2013-14년 정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엑셀러레이터 중에 하나로 저희도 이제 보여지면서 좀 더 전문적인 투자를 저희가 많이 하게 된 것이고 지금은 저희 회사의 사업권 중에 하나로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이스트 재학 시절 학내 벤처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창업을 성공시킨 전화상 사장. 이제는 그 경험을 예비 창업자들과 직원들에게 나누고 있다. 그의 두 번째 업무는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설명회. 전화상 사장도 참석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지정석은 그냥 지나치고 무대 위로 올라간다? 택시의 스톱옵션 설명회 진행을 맡은 전화상입니다. 스톱옵션에 대한 설명을 맡을 전화상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인 2역까지 맡은 이유가 있다. 오늘은 바로 혼자 잘하시네요. 진행도 하고 강연도 하고. 스톱옵션 수여식이 열리는 날. 나눔 경영을 실천하려는 전화상 사장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날이다. 전화상하고 일단 지금 함께한 지가 꽤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좀 결실을 맺는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표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는 날 전화상 사장이 직접 출장 뷔페를 준비했다. 어머. 오늘은 특별히 직원들을 위해 전화상 사장이 서빙까지 전담했다. 너무 조용한데. 대표님 맥주가 없어요. 갖다 주게 좀만 주세요. 맥주. 아, 저 직접 하신다고요? 아이고야. 직원들 한 명 한 명 음식을 챙겨주며 친형처럼 친구처럼 다가가는 전화상 사장.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파티에 직원들이 아닌 또 다른 손님들이 참석했다. Hi guys. Hey. Hi, nice to meet you. Hi, 전화했어. 한국에 그랜드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해외 스타트업들이 한국 시장에 와서 시장을 개척하는 체인테크가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방문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스타트업까지 투자하는 CNT테크. 더 넓은 곳에 더 높은 가치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거듭하며 오늘도 CNT테크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직원들이 입사하게 되면은 행복함을 느끼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함을 느끼며 누리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CNT테크!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단이라고 불리고 있는 CNT테크의 전하성 사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CNT테크가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문화를 가진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03년에 창업을 하게 됐고 2003년부터 약 10년간 정말 앞만 보고 뛰어왔습니다.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들어오는 일들이 어느 순간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은 무한정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 횟수도 많아지고요. 그런 도중에 실제 저와 오래 일을 했었던 정말 동생 같은 동료들이 퇴사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한 두세 명 정도. CNT테크가 지금 좋은 회사가 된 것은 맞다. 하지만 좋은 직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전 사실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실제 좋은 직장을 찾아서 떠난다는 그 직원들을 다시 잡기도 되게 어려웠었죠. 저희 회사도 2016년부터 직급을 없애고 영어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죠. 수평적이 되면서 조금씩 업무 강도는 정말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몇 달을 노력한다 해서 한 번에 눈에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평 조직화 외에 여러 가지 정말 진정성 있게 수평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수요일은 5시 반 퇴근 이런 제도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율 출근 제도도 만들기 시작했고요. 한 번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게 누적이 되면서 조금씩 야근 횟수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CNT테크가 지금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보다는 동료들에게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년에 직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었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CNT테크의 현재 최고의 KPI는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KPI는 동료들의 행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사도 회사지만 직원들을 생각하는 열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 조나단 선생님, 전하성 대표님의 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손병준 대표님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함께 해주셨는데 네. 두 회사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취업을 준비할 때 굉장히 좀 이런 회사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회사들도 좀 이런 두 회사를 보고 좀 좋은 것들은 좀 많이 좀 이렇게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 CNT테크 같은 경우는 뭐 수평적 구조를 또 표방하지만 모든 사장님들을 일으켜 세우는 수직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우리 코아드 같은 경우는 자동문을 만드는 회사지만 네. 누구보다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초롱성 같은 자물쇠 담긴 그런 문을 만드는 뭐 그런 회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준비했네. 괜히 인연이 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 잘했네. 예. 예. 분명히 오늘 이 방송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코아드 가고 싶어라, CNT테크 가고 싶어라 하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입사를 할 수 있는지 상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시예요? 네, 저희 상시 제도를 그럼 방송 끝나고 바로 지금 쓰셔도 네, 돼요?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가고 싶다 그러면 hr@cntt.co.kr로 메일 보내시면 바로 접수가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약간 스페셜한 채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요즘 뭐 취직하기 어렵다, 사람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만 듣다가 오늘 함께 진행을 하면서 이런 중소기업이 많다면 우리나라 미래가 뭐 밝다 밝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치의 가치가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사장님이 미쳤어요!